현재 조금 시리얼 와이어 기능, 시리얼 와이어 뷰 이런 기능이 조금 발휘되고 있는 내용을 조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갑자기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좀 있을 텐데 한번 일단은 관찰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SW V Data Trace Timeline Graph하고 SWV ITM Data Console 쪽과 그다음에 여기 이제 SWV Data Tree 쪽에서 Data Trace 쪽도 이렇게 이제 뭐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거를 좀볼수 있는데, 자, 이렇게 디버깅을 멈추고 지금 시리얼 와이어 뷰쪽 세팅 관련해서 보면 32메가라고 할 때가 굉장히 유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32메가가 지금 여기에 세팅했을 때 처음 우리 보드 STM32 보드를 세팅했을 때 코어 클락 주파수가 32메가로 정확히 됐을 때 이게 지금 잘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enable resolution 크기를 바꿔감에 따라 요 파형이 나타나기도 하고 파형이 좀잘안 되기도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은 지금 4096. 그 다음에 요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포트는 IMT 스티뮬러스 포트는 0번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컴패레이터 쪽은 지금 카운터 값하고 관련해서 체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팅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은 지금 여기서 파일 문 안에서 딜레이를 5ms 하고 프린트 구문을 넣었죠. 프린트 구문 넣고 카운터 값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20이 넘어가는 0으로 하면서 이제 프린터, 여기가 이제 프린터가 되겠고, 이게 이제 카운터 값 보는 건데, 딜레이를 5ms 주면서 이렇게 0에서 쭉 증가하고 있어 20이 되고 내려오고, 5ms에서 하나씩 증가할 때, 그러니까 20 되면은 이게 얼마죠? 이게 20이 되면은 0.1초, 0.2초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 올라가는데 0.1초라고 봐야 되는데, 그죠? 정확하게 따지면은 20이니까 100이고, 100이면 0.1초인데, 이게 타임이라고 보면은 이게 올라오고 내려가는 게 0.1초에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막 그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가 프린트 구문하면서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가요? 여기를 프린트 구문을 빼고 한번. 다시 한번 빌드를 세워보겠습니다. 클린하고. 디버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깅 쪽의 관찰은 지금 32메가로 할 때, 이때가 가장 잘 되는 것 같아요. 32메가고 SWO 클락을 지금 2kg 상태에서 샘플링 하고 있네요. 이거 좀 줄여볼까요? 2kg로
키로도 좀 많은 것 같죠? 500키로. 25키로. 자, 여기를 기능을 발휘하고, 여기 기능만이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멈췄고, 고, 고. 여기는 헬로 월드 작동하고, 여기가 프린트 부분이 없으니까 여기는 작동 안 되고, 그죠? 여기는. 그 다음에 카운터 값이 이렇게 숫자 바뀌는 건 보이고 있죠? 그림이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네요. 그림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조금 나오네, 이만큼. 클리어라고 다시 한번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숫자는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그림이 잘 안 나오네요. 조금 기다려볼까요? 이게 잘 되다 안 되다 합니다. 자, 이때 지금 레졸루션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64로. 변화되고,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128로. 여기 지금 바뀌는데, 여기 그래프 쪽이 다시 한번 스탑을 하고 28에서
흘리시고 여기는 지금 바뀌는데 그림이 지금 잘안 나오고 있네요. 뭐가 지금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이게 다시 한번 이게 세팅을 어떻게 할 때가 좋은지 잘 모르겠네요. 300 20, 140. 이렇게 찾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다시 한번 스탑하고 중지를 하고 디버깅 가서 디버깅 가서 컨피그레이션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클락을 32메가에 여기를 한 1메가로 처리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동 스타트 레코딩하고 뭐가 지금 진행이 됐는데, 그죠? 뭐야. 요거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이거 닫고, 다시, 이걸 다시 살릴까요? 프린트가 여기 이제 나오게 하는 거고, 요거를 빼고 지금 이렇게, 오, 카운트 값은 이게 증가했고, 잘 모니터링이 리얼타임으로 나오고 있는데, 요것에 대한 그림 내용이 제법 나와야 될 텐데 잘안 되네요. 한번 더. 지금 조금 아까보다 좀 낫네요. 1초인데, 1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원래는 10번. 이게 정확하게 5ms가 맞는다면은, 10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그죠? 요거를 한번
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잠깐 멈추시고 여기 PC 샘플링에 따라서도 이게 잘 되고 안 되고가 되는 거죠, 지금. 2000일 경우, 1000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 경우 지금 또, 이게 잘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1000, 여기는 되는데 여기는 지금 잘안 되네요. 다시 스탑하고, 2000. 아, 이거 레코딩을 아까 안 눌렀나요? 나오네. 2000이 뭐가 좋네요. 그것도 좀 이게 아주 없네요. 2000이 4000은 조금 안 좋네요. 2000에 비해서. 천은 좀 이게 반응이 좀 신통치가 않고요. 3000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네요. 2000이 제일 좋네, 어떻게 해요? 자, 2000이 좋고, 다시. 그 다음에 프린트 부분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닫고 디버깅을 해야겠죠? 클린하고 디버 카면은 자동으로 빌드할 테니까요, 그죠? 카운터 하면서 드로잉까지. 요게 요 처리, 카운터 프린트 하는 처리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자, 어쨌든 뭐이 정도 기능이, 그러니까 요러한 기능이 실시간으로 작동되면서 어떤 변수 값을 이렇게, 변수 값을 SW 시리얼 와이어 디버 쪽 출력에다 내보내서 그 놈을 받아가지고 요 상태에서 그림을 이렇게 플라팅하는 것과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시리얼 와이어 디벅 쪽으로 나온 데이터를 받아서 여기다가 그 값을 한번 디스플레이 하는데 2, 3, 4, 5, 6, 7 놓치는 건 없죠. 중복되는 건 몰라도. 그렇죠? 카운트 값이 프린터 이게 바뀔 때 프린터가 되는 건데, 그죠? 원래는 그죠? 이게 하나씩 올라오니까 17, 18, 19, 1, 1, 2, 3, 4. 근데 여기가 실질적으로 또 요 디스플레이 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이클립스 자체에 여기 디스플레이 하는데 시간은 또 개런티를 못하죠, 이게. 실시간으로. 여기서 이거 내보내는 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내보내도 여기 다시 디스플레이 이런데 디스플레이 하는 거는 예약적인 수치의 표시지. 이게 여기 타임하고 정확히 일치한다. 이거는 개런티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프로그램 돌리면서도 경우 여기에 변수도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디버깅 해보고 또 모니터링 해보는 굉장히 좋은 스킬인데, 이런 스킬들이 이제 암코어 쪽에 코어 사이트라고 하는 하드웨어 기능을 암코어에 내장하도록 이제 권장하고, 그 암코어 코어 사이트의 하드웨어 기능을 조금 소프트웨어 기능으로 잘 발휘해갖고 이런 기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얼 와이어 뷰 같은 게 그곳의 대표적인 내용은 지금 요거죠. ITM 샌드 캐릭터 그런 거. 이건 확실하게 이게 이제 트레이스 모니터링 쪽 인터페이스 쪽이 이런 시리얼 와이어 쪽에 데이터를 던진 거고, 이런 것들은 아까 여기서 세팅하는 동네 있죠. 그게 이제 시리얼 와이어 디벅 쪽의 내용이 되겠어요. 그 기능을 발휘해 갖고 지금 이게 발휘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요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ITM 스티뮬러스 포트, 요게 트레이스 모니터링, 인터페이스 트레이스 모니터링 약자인가요? 여기가 그 코어 사이트의 하드웨어 쪽 디버깅 기능 쪽이라고 봐야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거기에 또 디벅 쪽 코어 사이트의 컴퍼레이터 기능이 있어요. 컴퍼레이터. 그 컴퍼레이터 기능을 어떤 변수하고 컴퍼레이션 할때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디벅 모니터 SW 시리얼 와이어 디벅 아웃풋 쪽에다 어떤 데이터를 쓰게끔 하고 그놈을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막 자꾸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리얼 와이어 아웃풋 쪽, 그러니까 시리얼 와이어 디벅 쪽 기능 아니에요? 거기에 출력의 클락을 이렇게 해서 이 클락의 기본에서 이런 데이터가 지금 나가서 그놈 받아갖고 실시간 처리로 이렇게 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표시하거나 또는 프린트 구멍을 보내거나 또는 수치를 그리는. 이런 기능은 굉장히 새로운 기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암코어 쪽에 코어 사이트라고 하는 디벅 하드웨어 관련 SOC, 그죠? SOC 시스템 원칙, 그것하고 관련해서 또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되면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문제되는 위치를 정확히 빨리빨리 파악해 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굉장히 새로운 기능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